아담, 바이크를 발견했어. 바이크를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더니 그새 드론들이 쓰레기처럼 처리해버린 모양이야. 이건 포기해야겠어. 이건 스캐빈저들이 많이 쓰는 트렁크인데. 카야의 소유물이 맞는 것 같아. 잘 됐네. 이거라도 회수해서 돌아가자고. 오셨네요. 천사님 같은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계속. 뭐 그렇게까지 말할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카야, 이 트렁크 맞지? 바이크는 포기하는 게 좋겠어. 파손이 심각했거든. 아, 괜찮아요. 저한텐 이 트렁크가 더 중요해서. 언니가 쓰던 물건이거든요. 잃어버리고 나서 어찌나 미안했는지. 그걸 이렇게 해결해 주시다니, 천사님은 대단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뭘, 앞으론 나도 도움을 받을 테니까. 다른 일이 있으면 이야기해도 좋아. 네, 천사님. 네 가게는 자매 고물상인 거야? 아, 간판을 보셨나요? 지금은 아니지만 상호를 함부로 바꿀 수는 없죠. 아니, 그건... 미안해. 내가 무신경했네. 괜찮아요. 언닌 살아있어요, 분명히. 곧 돌아올 거예요. 전 믿어요. 용건은 여기까지야. 네, 천사님. 잘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으면. 천사님, 안녕하세요. 언니가 도와줬음. 나도 언니 같은. 네 언니는 일머리. 언니 이름은 카라예요. 강하고 똑부러진. 그러니까 분명히 그래요. 천사님, 부담 없이 이야기만 하러 오셔도 좋아요. 저도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고.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네. 가봐야겠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좋은 일. 그럼 천사 고마워. 네트워크 접속 코드 확인. 이런 데이터가 정말 남아있었다니. 하, 마음에 들진 않지만 부탁은 부탁이니까. 가보고 싶어요. 떨어가면 방해만 되겠죠? 필요한 재료를 모아와 주시면 뭐든 해드. 가보고 싶... 릴리의 공방 2호점.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네. 정말 도와줄 줄은 몰랐어. 고마워. 그럼 이제 시술을 부탁해도 될까? 단조롭지 않게 말이지. 그 말이 어지간히 신경 쓰였나 본데. 자, 그럼 실력 발휘해 보실까? 역시 넌 스타일링하는 보람이 있단 말이지. 어때? 마음에 드시나?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자신감이 깃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담, 네가 보기엔 어때? 나한테 그런 걸 묻진 말라고. 헤어스타일에 자르다니, 그럴 필요 열과 그렇게 변화. 돌아와줬으면 전사님 덕분에. 그랬구나.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네. 그럼 천사 고마워. 헤어스타일을 바꾸려면 머리카락을 잘라야 하는 거야? 자르다니, 여기 있는 장비로는 그럴 필요 열과 그렇게 필요. 역시 넌 스타일.
주변에 네이티브도 없고 낚시하기 좋은 장소로군. 길을 따라 내려가면 날테스 레보아가 나올 거야.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아이고, 누군가 했더니 천사님 아니십니까? 이야, 전 선지자께서 명령하셔서 블랜트며 이 일대 시설을 점검하러 온 사람입니다. 이를 끝내고 보니 괴물들이 득식을 거려서 이렇게 숨어 겨우 살아난 겁니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염치없이 한마디 더 얹자면 이쪽으로 오실 때 파수꾼 한 명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아니, 사람이라고는 너뿐이었는데? 사실 여기 작업하러 올 때 고의로 따라온 파수꾼이 있습니다. 승강기를 보던 중에 네이티브가 나타났다면서 절 여기 쳐놓고 무기를 집어들고서 뛰쳐나가더군요. 목숨을 건졌답시고 저만 이렇게 가버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기다리고 있어. 주변을 한번 둘러볼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님. 그 사람 이름은 고라고 합니다. 살아있다면 이 주변에 있을 겁니다. 이 친구가 그 파수꾼인 것 같은데 네이티브를 상대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떠밀린 모양이지.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아이고, 천사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 파수꾼 친구는 찾으셨습니까? 전사했어. 그렇습니까? 저 대신... 위험한 임무가 될 건 피차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기억이 이어지기를. 선지자께서 내리신 임무를 마쳤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천사님! 저쪽 승강기는 제가 손봐두었으니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알겠어. 저는 그럼 귀환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절 돕다 죽은 친구의 메모리 스틱을 안치하러 가야죠. 모운을 빕니다.
알테스 레보아로 가는 입구가 보여. 보안 코드가 필요한 건 아니겠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편... 멈춰라, 외제인. 넌 누구지? 나는 오르칼림의 명을 받아 유적을 지키는 로얄가드 퀼. 여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아니, 우린 오르칼림의 부탁을 듣고 여기 온 거라고요. 그렇다 해도 자격이 없는 자를 들여보낼 순 없다. 자격? 그래, 나를 쓰러뜨린다면 들여보내주도록 하지. 어쩔 수 없구나. 여기까지. 알파 네이티브를 처치한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군. 너와 겨룰 수 있어 영광이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지? 그렇다. 알테스 레보아는 오래전부터 네이티브의 침식이 진행되어 왔다. 지금껏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없어. 하지만 너라면 기대를 걸어보마. 조심해. 다시 한번 시험을 보길 원하나? 갑자기 블레이드가 작동하지 않아. 너 드론 스캔도 막혔어. 잠깐만. 아, 난감하군. 특수한 보안 전자기장이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어. 분명히 네이티브가 있을 것 같은데. 나 드론 장착은 가능한 것 같아. 원거리 사격도. 릴리의 개조덕을 보게 되네. 그거면 충분해. 진입할게.
조심해라. 다시 한번 시험을 보길 원하나?
어긋나는 그런 느낌? 나도 그래. 바닥에 뒤로 물러나. 앞에 루프가 있어. 인사 한번 요란하네. 와, 여긴 캡슐들이 가득해. 뭔가의 연구 시설이었을까요? 캠프가 있어.
곳이야. 발 밑의 문양이 힌트가 되지 않을까? 됐어. 다음 구역으로 가자.